헝가리 의대생들의 유급 소식이 들려오면서 발빠른 유학원들은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의대 1, 2학년 과목을 미리 배우는 선행 코스. 짧게는 4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있습니다. 유급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학생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학원비를 내고 수업을 듣습니다. 꼼꼼하게 배우면 가서도 편하고 거기 졸업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제 아들이 다녀요. 쟤는 사투리라고 갔어요. 고등학교. 여기서 배웠어요? 네. 근데 헝가리 의대하고 이분을 더 시키고 이런 건 없어요. 헝가리 의대 출신으로 유학원을 차린 분도 선행학습을 권장합니다. 대부분 이런 걸 한다는 분들이 딱 어디까지 얘기하면 입학하시밖에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입학시험을 통과할 수준이 아니라 거기 가서 공부 그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만드는 게 파운데이션 코스예요. 케미컬리 브레이크다운돼서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도 하는 이분은 10개월 선행 코스를 추천했는데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수업하면 비용은 얼마 정도 해요? 수업은 두 학기 과정 하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게 한 달에 한 190만 원 정도 돼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뭐 한 2, 30만 원, 30만 원 그거는 영어를 어떻게 커스텀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유학원의 선행 코스를 듣고 간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거기서 한 6개월간 그 무슨 수업 듣고 오신 거예요? 필드는 그닥 도움이 안 되고 유학원에서 뭐 미리 선행으로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거 다 완전 기본적이에요. 그거 다 돈벌이에요. 그거 한 200만 원 받고 하거든요. 200만 원 받고 받고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일주일 만에 다 해요. 다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돈을 최대한 다 어떻게든 빼먹을 수 있을까. 유학원에서 강의를 했던 강사를 수소문에 만났는데요. 학생들이 그렇게 느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주어지는 뭐 렉처 스마일드라든가 뭐 렉처 목사라든가 일단 메디컬 케미스트리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솔직히 말하면 1도 내가 제대로 준비한 거 아니고 이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건데 일단 학원 입장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어쩌면 좋지 않은 건데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제가 수업에 나온 게 진짜 선생님 시험에 나온 거죠? 막 이러면서 쉬는 시간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와서 저한테 막 물어보고 이래요. 그럼 제가 버틸 수가 없어요. 걷다 대고 아니야 나 솔직히 말하면 자료도 없고 수업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나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 유학원에서 선행학습 꼼꼼히 받고 갔다는 원장님 아들은 잘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야, 거기 이사님 아드님이 여기 가셨다고 가셨다고 그러면 이런 인사를 안 받았는데 사람들 다 그러거든요. 이 얘기를 잘 듣는데 1학년 작년에 입학했다가 3학년에 입학해서 3학년에 입학해서 사진 나왔거든. 그래요? 학생으로서 즐겁게 와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서울에서 5시간이 넘게 걸리는 외딴 마을. 이곳에 헝가리 의대 준비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인가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를 방문해 입학 상담을 했는데요. 고등학교는 물리학생 물량은 내가 뭘 갖습니다. 시험 보고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수학이 가장 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러면 그걸 성적이 안 되면은 떨어지죠. 만약 성적이 안 되면 밑에 반으로 갑니다. 밑에 반이 또 있어요? 예, 중학생 되고 2학년 되고.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바로 헝가리 데브레첸 의대로 입학이 된다는데요. 그 데브레첸 의대는 예. 그냥 다른 데 통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이제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11월 말 되면 의대 교수님들이 오셔서 생활 테스트하고 필기 시험 증거하고 가지고 한 사람 한 명씩 오랄 테스트 영어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가지고 패스가 돼야 올라가거든요. 국제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글로벌 전문 의사가 되기 위해 비상 중인 국제학교 학생들.
글로벌 의료 인재를 양성해 헝가리로 보내는 학교. 데브레첸 의대에는 이곳 출신 116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학부인이 95%가 의사거든요. 그분들이 몰랐어요.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기초를 하고 가야지만 거기 가서 살아났는데 이학원 통해서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가는 학생들은 2학년 3학년 되는 학생들이 없어요. 115명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이곳. 학비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교재비 기숙사비가 한 달에 345만 원 보시면 되고 10대는 수비수에 따라 들립니다. 1월달, 2월달 합해서 우유값까지 해서 40만 7천 원. 그래도 밥은 저희가 각자 잘 먹어야 되잖아요. 학원하고 저희들은 게임이 안 됩니다. 학생들 중에는 무척 앳돼 보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주학생이구나. 이제 처음 들어왔죠? 네. 어머, 그렇구나.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초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어려운 게 뭐예요? 올라가면, 레벨 올라가면 올라가서 공부를 안 넣어요. 아무래도 대학교 잘하니까. 대학교 잘하니까 어려워. 그런데 이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들이 PD수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교재들을 가져온 학생들. 국어나 한국사는 인강으로 대체했고 대신 학교에서는 어려운 원서들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이 배워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생원, 생투 이런 걸 공부하잖아요. 면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여기는 이제 그런 걸 모두 건너뛰고 바로 원서로 들어가고 대학교의 1, 2학년 예과 학생들이 쓰는 걸 그대로 쓰는 거죠. 고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바로 들어간 의대 교재. 너무 어려워서 주말이면 과외를 해야 했다는데요. 많이 과외를 하려고 해도 과외 선생님도 도와주고 병원도 해도 한 시간에 심어가지고. 여름방학 때마다 개설된 2주간의 썸머스쿨은 고1 때부터 의대 1, 2학년까지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다는데요. 고1반은 500유로. 고2반은 1000유로, 고3반은 2000유로, 그리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1, 2학년도 필수적으로 2000유로를 내야 되거든요. 어, 썸머스쿨이요? 그렇죠, 2주 동안.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건 다 현금, 무조건. 아, 현금으로요? 네, 그리고 그 2000유로에는 이제 교수들이 2주 동안 있는 게 아니고 3주 정도 체류를 하는데 거기에 남은 1주 동안의 관람비, 숙박비, 식비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가격이죠. 데브레첸의 기숙사 역시 의대 1, 2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데요. 학생들은 기숙사비나 식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나도 한국 학생들만을 위한 기숙사가 있거든요. 한국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숙사에 가면 그 기숙사도 의무예요. 1, 2학년은. 아, 무조건? 왜냐하면 그 기숙사 값이 학생들이 제 하지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냥 기숙사 값이 1년에 3,500만 원. 3,500만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한가리는 물가 굉장히 싼나라거든요. 3,500만 원이면 사실 대학교 다니는 6년치 월세를 충분히 내고 남을 그 정도 돈인데. 그럼 뭐 식대 같은 거 포함이에요? 아니겠죠. 그것도 당연히 따로입니다. 식대도 진 레스토랑이라고 그 옆에 따로 있는데 저희가 다 수학여행으로 거기 갔거든요. 아, 오셨군요. 다 직접 봤어요. 학생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학교는 어떤 입장일까? 데브레첸을 가려면 지금 학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 2년을 의무적으로 꼭 살아야 하고 썸머스쿨까지도 이제 데브레첸 1, 2년생까지는 의무사항이라는데 그건 어떤 이유인가요? 의무사항이라고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이게 1, 2학년까지는 이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부모님들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높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기 관리를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제 의무사항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제안을 하죠. 그런데 입학 상담을 했을 때는 말이 다릅니다.
의대 기숙사는 의무라고 못 박습니다. 대학교 안에 저희들은 문화센터라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를 예, 복지학교에서 이제 나갔죠. 예, 해주시는 거죠. 예, 그게 예, 예. 그러면은 그 개인적으로 뭐 따로 따로 뭐 숙소를 얻는다거나 식대 의무는 없습니다. 하는 학교 그 1학년까지는 네. 2학년 때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해야지만 아, 관리 프로그램은 얼마예요 이거는? 그거는 원서 내고 해야지 저희들이 금액을 가르쳐주지 이렇게 장담한다고 해서 바로 그런 금액까지 다 안내는 못하죠.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 원어민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허가받지 않고 한 분 계시더라고요. 흑인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 오신 지 한 2개월째 됐을 때 감찰을 왔는데 이제 외국인들 선생님들을 보러 오신 분이래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사라지신 거예요.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비싼 돈 주고 배우러 왔는데 이건 무슨 선생님도 아닌 사람이 나를 가르치고 있었다니 그럴 거면 홈스쿨링을 하지 내가 왜 여기로 왔지? 의사의 꿈은 접었지만 대신 홀가분해졌다는 학생들. 나오고도 딱히 후회는 없고 잘한 것 같아요. 다음 학생들도 굉장히 부러워요. 애들도 다 나오고 싶어요.